네,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휴에도 쉬지 않고 열일하신 팀장님. 네. 북한에도 시켜서. 시켰다고요? 제가 시켰다고요?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밖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네요. 뭐 어쨌든 아니, 그거라도 해야죠. 그 감 놓지 그렇죠. 않고 쭉 따라오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금요일장 어떻게 끝났는지 좀 볼게요. 일단 이게 연휴 동안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고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뭐 상승 출발을 했다가 갑자기 툭 빠집니다. 나스닥이 이때 1% 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거 빠졌던 요인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독일이 그 경제 봉쇄 그거를 3월까지 이제 연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여기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 여기서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반등을 줬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했었는데 네.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일단 여전히 유동성을 뭐 이어가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일부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게 이제 첫날이었고. 두 번째 날은 일단은 뭐 경제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돼서 이때부터 그 하원에서 그 뭐 재정위원이든 뭐 예산위원이든 뭐 각 위원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들에 해당되는 1.9조 달러어치의 그 부문 중에 자기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각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네. 갑자기 여기서 툭 빠집니다. 여기서 왜 빠졌냐면 그 미국 법무부 쪽에서 그동안 이제 투기성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투기성 종목들이라든지 뭐 대마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레딧인가 뭔가 거기서 네. 이제 사람들이 우해가지고 이제 몰고 가고 막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 대마초 관련해서는 그 부통령 그 해리스가 저기 그 자신도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저기 저 올라왔던 그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이거 사에서 끌어올리자 막 하면서 끌어올렸던 게 시세 조정 혐의가 있는 네네 거예요. 시세 조정과 관련된 조사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때 그 당시 투기적 그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이런 네. 그다음에 토일리오 같은 그 대마초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락 전환을 했다가 일단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어느 쪽이 또 쏠림 현상이 나왔냐면 비트코인. 이제 뭐 테슬라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었지만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비트코인이 이때 뭐 $38,000까지 넘어서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마지막 날 금요일 날에도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만 보였었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재작년이었죠. 2018년도 때 1.18% 10년물 기준으로 네. 거기까지 툭 튀어 올라가면서 크래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1.2%를 넘어섰고 네. 30년물도 뭐 2%를 넘어서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매물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였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때 상승을 했던 거는 은행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 올라간 거는 경기부양 정책에 기대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그 대형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때만 해도 3%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 일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했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게 일주일간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미국의 네. S&P 500 기업들의 움직임인데 특징적이었던 거는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엔비디아가 10% 넘게 폭등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8% 넘게 상승을 했고 AMAT라든지 뭐 램리서치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15%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게 저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혹시나 그러면 투기성 매매가 좀 유입이 됐고 더 나아가서 저쪽 바이든 행정부가 네네. 그 반도체 부족에 관련돼서 조치를 취한다는 행정명령 발표하면서 상승했죠. 그거는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밴드.
멘트죠. 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우리가 그때 반도체 이야기를 들어본 걸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의 마진이 제일 박하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저기 그 마진이 박한 걸 안 만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생존 명령이 내렸으면 이제 또 골고루 옮겨 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대한 우호적인 행정명령이 나오면 그 주변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그 네.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도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네. 지금 뭐 아침에 보니까 거의 4만 9천 달러도 넘어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섹터가 올랐어요. 금융 섹터가 올라간 거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채 금리에 정말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확산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곡물 네. 가격도 급등을 하고, 뭐 비철금속,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대체적으로 상품 시장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신에 이제 파월 연준장도 그랬지만 장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심을 좀 하고는 있는데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금리가 만약에 지금 상승하는 것보다 상승폭이 갑자기 또 두드러지게 올라가 버리면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융 섹터가 그래서 올라갔고 이쪽 에너지 업종. 에너지 업종 WTI 기준으로 6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유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게 왜 올라가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좀 컸었던.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월간 보고서를 보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하면서 그럼 빠지는 거잖아요. 수요 감소하면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사우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산이 2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미국이 그 후티 그 뭐냐 반 MN 반군 쪽에 대해서 이제 테러 단체에서 해제를 했고요. 이제 그 MN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 쪽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아파 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는 화가 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이란 대사로 그 미국에서 그 임명한 사람이 친이란 쪽으로 이제 임명되는 그러면 사람이 경제 제재 같은 경우는 해제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란 쪽에서 공급이 늘어나죠. 나오니까 국제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과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란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도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핵시설에 대한 폭격 가능성이 화두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락 요인으로도 이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상승 요인으로 해석되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무조건 상승이니까 상승 요인으로 해석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 테슬라 같은 경우야 비트코인 투자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우호적이었던 헤지펀드들에서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률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재미있는 해석이 나온 것이 이제 비대면 시대가 이제 그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국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잘 못 나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층간 소음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미국도 언택트 맞아가지고 뉴욕 교회로 사람들이 집을 사서 많이 나갔잖아요. 원래 이제 그쪽 교회 쪽이 더 비싸요. 아파트보다도 교회 쪽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훨씬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가면 자연히 저기 그 차량 운행 거리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요가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뭐 6.3% 실업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가 넘는다. 이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고용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대면 시대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좀 장기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 잘 돌아갔으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하고 이번 2020년도 정부의 재정정책, 이게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2008년도 때는 재정정책 썼지만 이게 재무부 쪽으로 안 들어가고 대부분 다 금융 쪽으로, 금융업종으로 들어갔다가 다 연준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재정부 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돌았으니 이게 내구재 쪽으로 좀 확산이 시켰고 자산 쪽으로 그래서 자산 버블이 생겼다라는 점이 시장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고 네, 만약에 올해 연말 이후에 올해 중순 이후에 경제 정상화가 되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흐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연구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플레 상승 압력이 더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일부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연준의 정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금리 정책을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국내 증시를 좀 보면 네.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반도체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관련된 흐름이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국채금리의 향방, 그러니까 뭐 데일리라든지 카플란이라든지 많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 수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라 산업생산 발표가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향방, 이게 시장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부양책과 관련돼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버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중도 성향의 그 조만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그 관련돼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빨라야 3월 초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일주일 전반으로 보면 일단은 뭐 1% 내외의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개별 종합 이슈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쿠팡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 금리 계속 눈여겨봐야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2월 말 그다음에 3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작년 3월 달 중순부터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3월 어차피 물가 지표는 전년 대비니까 그래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때 이제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국채금리 이슈는 2월 중 후반 정도부터 2월 말부터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또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 시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쭉 정리해 봤어요. 키움 모닝 노트 함께 했습니다. 서세현 팀장님 보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